그릴 거야.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잃어버려도 내 거 찾을 수 있겠지? 캬캬캬. 그렇게 그림 그려놔도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야. 너 놀이터에서 놓고 오는 거 조심해라. 응, 안 놓고 와. 어디 가냐? 나 놀이터. 그래. 그래. 신났네. 말랑이 가방이잖아? 말랑이랑 팝이 엄청 많아. 야! 재밌지? 재밌지? 오, 말랑이 팝이 득템! 내 말랑이 팝이 누구야? 누가 훔쳐갔어? 어? 오리온! 또 울어? 내 말랑이랑 팝이. 왜 울어? 또 말랑이랑 팝이 다 뺏겼어? 아니, 뺏긴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어. 누가? 훔쳐가? 아우, 누구야? 누나랑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 누가 이렇게 다 놓고 갔대? 이 재산 내 거다, 바보 같지? 야, 박세인. 오, 미키? 너 장난감 많다. 어, 나 말랑이랑 팝이 부자야. 저거 다 내 거야, 내 거. 무슨 소리? 다 내 거거든? 내 거야. 내가 저 벤치 다 올려놨었거든. 벤치에 버리고 간 거겠지. 먼저 발견한 사람 임자지.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비겁? 정정당당하게 저 말랑이 다 걸고 대결하자. 대결? 그러니까 주사위 보드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말랑이 가방의 주인이다 이거지? 어차피 너도 주운 거고 오리온도 벤치에 놔두고 갔으니까 잘못했지.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가져가라고. 어? 그래, 까짓 거. 나도 어차피 이렇게 죽어서 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럼 덤벼. 눈에서 불 내면 어쩔 건데? 덤벼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내가 먼저. 먼저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임이지. 너 이 게임 안 해봤구나? 반드시 이겨주겠다. 누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자, 이제 내 차례지? 운명의 신이 도와준다면 내 주사위가 12가 나와서 내가 이기게 되겠지? 주사위 12가 나오면 박세인이 이기게 돼. 제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지? 뭐야? 11이잖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12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회는 나한테 오게 되고 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무조건 12를 만들어야 돼. 제발 도와주세요. 루나, 뺏긴 거 꼭 찾는다. 말랑이 거래? 그래? 하자 거래. 다 뺏어주겠어. 와, 대트났다. 방방구 뿡뿡, 방방구 뿡뿡. 여러분, 다음 말랑이 거래도 기대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사위 보드게임 이겨서 말랑이 대체 나오기 대성공. 오, 재밌다. 우와, 말랑이 보자! 엄청 많죠? 신상 말랑이랑 하빗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트윙펌블 말랑이 찐득이. 한번 이거 벽에 잘 붙나? 붙여볼게. 야! 다시 같이 붙어! 다시 너도 같이 붙어! 같이 붙었다! 언니 잘 붙는다, 저게. 이건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수박파미! 수박! 이야이야이야! 대박! 이야이야이야!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부분. 아! 재미없다. 재밌는 부분. 오! 재밌어. 이거 한 번 해도 될까? 한 번 해도 조금만 해주세요. 오늘은 먹을 게 좀 많은데요. 프렌치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다음에 롤리팝 이런 것. 신상 말랑이 거래 할 건데. 신상 말랑이 거래. 아, 누구랑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